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RL 크래프트. 정확히는 프리트 RL 크래프트죠. 자, 이번에 그런 이름을 지었죠. 프리트 E를 이용해서 조금 그나마 좀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 청금석 블럭 때문이지. 석영 반블럭도 오 이하씨 얘도 EMC가 제법 적절한데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해주면은 싹 한꺼번에 캐지죠. 좋아요. 잠깐만, 나 저거 왜안 가져왔어? 스톤 테이블, 트랜스뮤테이션 테이블 안 가져왔어? 실수로 또 고기도 넣어버렸어. 굳이 들고 다닐 거 없이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꺼내면 되는데. 그럼 이제 바닥에 설치하든가 말든가 그냥 지나와도 돼요. 어차피 AMC가 8자리라서 전 여기에서 이걸 이용해서 좀 강해질 생각입니다. 일단 아까 여기 NPC가 하나 숨어있는 걸 봤는데 가죽. 그리고 에메랄드. 내가 지금 가죽이 있나? 오! 나와 거래하자. 오, 가죽 더 거래하네. 거래 더할 생각인가? 오, 더할 생각이구만. 오, 이걸로도 경험치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좋은데. 오, 야, CEMC 바시네, 진짜. 더 이상은 없다, 이제. 깔쌈하게 이제 필요 없는 죽여버릴까? 아니, 나 죽이지는 말고. 왜냐면 잘못 죽이면은 여기 아까 철골렘 같은 거 있던 것 같은데. 가도. 가자, 이제. 다음으로 가자. 뭐야, 철도끼 아직도 못 써?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돌도끼 어딨어? 와, 아직도 못 쓴다고? 장난하네. 오, 이것도 EMC 덩어리죠. 살충. 자, 자네는 돼지고기랑 닭고기인데? 야,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나? 또 익히지 않은 걸로 필요한데. 오, 돼지고기 있어. 닭고기는 아쉽게도 없네요. 됐어, 이제. 오, 철도끼도 이제 쓸수 있어. 석탄으로 에메랄드. 석탄이 있지. 도살업자가 석탄을 왜 거래하지? 얘 무슨 광부도 아니고. 나야 좋지 뭐. 돼지고기. 이거 하니까 옛날 그거 생각난다. 옛날 그 뭐야? 옴니팩토리 생각난다. 그때도 이거 엄청 했었었는데. 다 최소 8레벨 정도는 찍어 놓자. 그러면은 좀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 다음엔 이제 방어력,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기 위해서 방어력을 좀 올려봅시다.
이마세의 프리에트 2야지. 프리에트 2와 NPC가 만나면은 진짜 사기가 됩니다. 아씨, 저 닭고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닭고기가 없네. 거래 품목이 두 개 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거래가 되네. 아까 쟤는 거래 품목이 하나라가지고 금방 끝났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스톤블럭 2 모드팩 일정이 있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시청자들과 스톤블럭을 이제 좀 제대로 진행을 할 생각인데, 과연 오늘 기점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지금. 잘 됐으면 좋겠어. 10초마다 페이탈 블로우 헬스 3 헬스. 오 뭐야 언더 셔츠. 야 아직 쓸 수 있는 스킬이 많이 없다. 이거는 뭐 자원이 두 배씩 조금씩 더 나온다는 것 같고. 퍼펙트. 아 글루스톤을 깰 때 퍼펙트로 나온다 그거 같은데? 오 좋은 거다. 로드워크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다. 잔디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데? 굳이? 지금 이 NPC작이 최고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경험치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이게 최고네 진짜. 오 거의 무한인데 지금? NPC 무한 걸렸다 얘. 거의 무제한으로 거래 중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냥 여기다 설치를 하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쓸데없이 왔다리 갔다리. 다이아 방어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오 16이면 되는구나. 오 드디어. 와 다이아로 날 감싸줘. 와 대박. 그치 다이아 풀세트다. 나 이제 웬만해서 안 죽는다. 드디어 이 아일크래프트를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마련이 되는구나. 솔직히 이 모드팩 그만둘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계속 내가 이걸 편 진행하면서 계속 욕했잖아. 무슨 이딴 모드팩이 다 있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계속 그랬잖아요. 드디어 그걸 꾹 참고
견뎌온 나에게 결실이 생기는 순간이네 진짜. 오 뭐야 방어력이 저렇게 나오네. 이제 공격 무기를 이제 다이아몬드 무기를 써야지 이제. 다이아 무기 쓰려면 또 얼마나 또 달려야 되냐? 막대기 또 어딨어? 일단 16까지 또 달려야 되네. 이것도 좀 자동으로 해주는, 아니야 자동까지 해주면은 그건 너 더 사기라. 그냥 이거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해도 되겠다 이거는. 얘까지 자동화 돼버리면은 그건 진짜 이제 그냥 보드팩이 그게 좀 꼴이 우스워진다. 어? 끝났어 드디어? 야 끝났다 드디어. 야 얘 고생했다 진짜. 안 들어가. 일단은 지금 밖이 어둡기 때문에 잠을 잘까. 아니 나 몬스터 잡을까 이제. 나 이제 강하잖아 이제. 다이아 풀세트라고. 나 싸우자. 너 예전에 레프트 보드팩에서 본 것 같이 생겼다. 레프트 보드팩에서 본것 같이 생겼어 진짜. 저렇게 생긴 애 때문에 계속 하늘 날라와가지고 정말 개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적이냐 아니냐 너는? 적 아닌 것 같죠? 나 가까이 다가가도 공격을 안 하네. 야 여기 또 도살업자가 또 있네. 도살업자 말고 이번에 좀 딴 거 좀 맞아 이제. 저거 지긋지긋하다 이제. 어? 닭이다. 닭고기. 오케이 닭고기도 구했다. 오 종이로 뭐야 이건 에메랄드 49개 미쳤어. 값어치 주인 가죽. 근데 나 종이가 있나? 종이가 없는데 나? 비켜봐 너네 필요 없어. 지금 난 얘랑 볼링 있다고. 뒤에 거래가 아씨 마법 방어력 뭔데. 그렇지 그렇지. 어 나랑 또 거래하려고 또 가까이 다가와 주는구만. 소고기. 오 뭐 이거 벽 이거 벽에도 붙어지네 이게. 오 이건 혹시 어 천장에도 붙어지네. 아니 뭐야 이거 원래 이랬나? 아닌데?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이건 뭐가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천장에 붙어? 그럴 수가 있나? 뭐야? 원래 이런 모드였나 얘가? 신비하구만. 몸에서 이렇게 약간 다이아 아니 에메랄드 빛깔의 별이 뿅 올라오면 이제 바로 된다는 뜻이죠. 야 종이만 있으면 대박인데 종이가 없네.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좀 더 레벨업을 해서 이제 다이아 무기를 들도록 합시다.